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계속됐던 가뭄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호우특보에다 다음 주에 또한 차례 비가 예상되면서 이제는 수확철 농작물이 걱정입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만에 하천에 물길이 열렸습니다. 많은 수량의 황토물이 힘차게 내려오면서 다리의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건설 자재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하천 둑을 높이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어제부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많은 지역엔 8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안동, 청송 등 일부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댐 저수율도 올랐습니다. 댐 축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안동댐은 저수율 22%에서 24%로 이마댐도 26%대에서 34%까지 올랐습니다. 이로써 3개월 정도 지속됐던 가뭄은 일단 해갈됐지만 이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역병 등 침수 피해는 물론 한참 색이 짙어지고 당도가 높아져야 할 사과와 배등 추석용 과수는 이번 비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담비는 지나갔고 지금 오는 거는 피해라고 봐야 되지. 여기로 내려가면 논에 물도 막 넘치고. 침수 피해라, 침간수 피해가 우려되고 배수로를 정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추 같으면은 단저병, 역병 등그 병해충 방지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상대는 입추가 지난 뒤 내리는 이 같은 가을 장마는 내일까지 내리겠고 다음 주 2, 3일간 또한 차례 큰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던 우리나라는 수축하면서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통로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가을 장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비가 없었던 마른 장마에 수확철을 앞두고 쏟아지는 야속한 가을 장마까지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농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